제가 건강하다는 걸 또 남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. 피가 필요한 분들한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헌혈을 하면은 사실은 그 제가 헌혈하고 저기 했습니다. 그동안 또 연말 정산에 그것도 해줘요. 네. 네. 그리고 헌혈이 해서 좋은 것 같아요. 혈액순환도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적십자하고 인연이 되었고 10년 됐나? 매번 적십자 했다가 매달 후원도 하고 좋죠. 그러니까 자기 건강 체크도 하고 또 다른 분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. 그럼요. 네.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헌혈을 하는 이유는 제가 중학교 때 몸이 아파가지고 헌혈을 못했어요. 헌혈만 가면은 뭐 이런 사람이 헌혈하고 처음 헌혈한 게 2007년도 행정안전부 갔을 때 그 정부 청산에 헌혈차가 있더라고요. 그때도 제가 헌혈차 추출했어요. 나는 헌혈 못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몸이 아파서 헌혈을 못했는데 헌혈을 되었더니 왜 안 됩니까? 들어와 보세요. 그랬더니 헌혈을 받아주더라고요. 아, 그때부터 시간 되면 헌혈의 집 가서 계속 했어요. 아, 간이 테스트 해보니까 네. 간이 테스트보다도 그 물어보면 뭐 어느 지역을 갔다 왔느냐, 큰 수술한 적이 있느냐, 병원 하느냐 물어보는데 중학교는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몸이 아팠으니까 대학교 때는 헌혈을 못하게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이 되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헌혈해도 된다고 그러고 또 건강하니까 건강을 입증 받으셨네요. 네.